36번 하겠습니다. 자, 몇년 전에 나는 최고 투자 뭐 책임자? The Chief Investment Officer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를 방문하였습니다. 큰 financial firm이니까 뭐야? 금융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의 이후는 보다시피 앞에 있는 무엇을? 그렇죠? 여기 있는 얘를 선행사로 지금 받는 거죠. 선행사로. 그래야 되지. 만약에 파이낸셜 펌을 받았으면 위치가 됐겠지? 자, 그런데 그 최고 투자 그 책임자는 자, had just invested some tens of millions. Tens of millions란 건 수천만 달러를 자, 여기서도 잠깐 볼게 있죠? head plus pp야. 그럼 이거 보다시피 head plus pp는 우리가 다른 말로 보통 대과거라 그러죠. 이거는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방문한 것과 투자를 한 것은 이게 더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방문을 나중에 한 거니까 대과거로 의미하는 head plus pp를 쓴 겁니다. 수천만 달러를 ABC 모터 컴퍼니라는 자동차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던 최고 주식 투자 책임자를 나는 방문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내가 그에게 내가 물었을 때 어떻게 그는 헤드메이드 역시 이것도 대과거 쓰였죠? 물었던 것보다 더 과거 있었던 얘기니까 어떻게 그가 그러한 결정을 했었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였다. 또 뒤에 계속 헤드 플러스 PP야. 최근에 그가 참석을 했었었다. 일부러 대과거식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했었다라고 그는 반응했는데 대답했는데 어떠한 모터쇼에 자동차 쇼에 그리고 인상을 받았었었다.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는 말하기에 그들은 they know how to make a car. 차를 만들 줄 알아. 라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B로 가서 그의 이 반응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아래 말한 이 내용이 되겠죠. 그의 반응은 자, made it clear. 그것을 명백히 했다라는 이 it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목적이죠. 그게 뭔데?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이 될 겁니다. 나머지 that he trusted his gut 뭐뭐뭐뭐뭐뭐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진목적이 되겠죠. 진짜 목적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는 그의 직감을 믿었고 그 다음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 자신에게 그리고 또 무엇에게 His decision 이때의 이 was satisfied가 사실은 여기 사이에 또 들어가야겠죠. 그 자신에게도 만족을 했고 그의 결정에도 만족했다라는 것을 그의 대답은 명확히 만들었죠. 명확했다는 뜻이고 나는 또한 그것이 아주 놀랍다라는 걸 알았다. 역시 이것도 과목적이겠죠. 진짜 목적어는 또 뒤에 똑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뭐가 놀랍다는 걸 아느냐? 그가 명확히도 had not considered 고려하지 않았었었다라는 것이 놀랍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뭘 고려하지 않았었었느냐? 제가 지금 대과거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 아니에요. had pp 한 가지의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었었다는 건데, 이때 여기서 말하니, 그, 하나의 question이라는 게, 뭐냐. 뒤에 나와 있는 that을 이용해서 봅시다. 경제학자가 아마도 뭐라고 적절하다고 부르는 콜이라는 동사 뒤에, 사실은 그것을 적절하다고 부른다는 말로 이게 뭐야? 목적어 빠져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되겠지.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적절하다고 말하는 그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그 적절하다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죠. ABC stock market은 현재 underpriced. 쏭태죠? 이스가 앞에 나온 것으로 봐서. 낮게 저평가되어져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값에 그 안에 알맹이의 진짜 내용에 비해 값이 낮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경쟁호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이런 질문은 보통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대신에 instead 대신에 그는 had listened 들었었었다. 무엇의 소리를 들었느냐? 그의 자, 뭐를 들었었느냐? 그의 본능 또는 직감의 소리를 들었었다. 자, 그는 그 차들을 좋아했었고, 그는 그 회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디어, 생각을 좋아했는데 어떤 생각이냐?